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2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12억 뷰 뮤직비디오를 두 편째 보유하게 됐는데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공개 직후부터 세계적인 가수 할 씨가 피처링에 참여해 큰 화제를 모은 곡으로 발매 직후부터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차트에 8위로 진입한 뒤 8주 연속 차트에 들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5월 21일 디지털 싱글 버터로 컴백을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블랙핑크는 10억 뷰 뮤직비디오를 4편째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블랙핑크는 K-POP 남녀 아티스트를 통틀어 10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이 되었습니다. 또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6천만 명을 넘어서며 전 세계 구독자 1위 아티스트인 저스틴 비버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블랙핑크가 유튜브에서 여성 아티스트 최초, 최고, 최다 수식어를 연신 갈아치운 만큼 저스틴 비버를 뛰어넘어 또 다른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이스트의 새 앨범 로맨티사이즈가 싱가포르, 베트남 등 전 세계 7개 국가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일본, 멕시코 등 13개 국가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톱10에 안착하며 전 세계를 막론하고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영국 유명 매거진 NME는 앨범 로맨티사이즈의 타이틀곡 인사이드 아웃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며 매혹적인 영상이라고 표현했고 홍콩 유력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인사이드 아웃을 추진적이면서도 쿨한 곡이라고 소개하는 등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